방금 전에 이제 네? 김종국, 네. 종국이 형에 대해서 이제 왜 결혼을 못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점을 봤을 때잖아요. 점을 봤을 때 네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나중에 이 영상 보시면 찾아보세요. 김종국 매화 노력 치시면 나오는데 이번에는 김종민 이분도 지금 결혼을 안 했잖아요. 못한 게 아니라. 뭐 이분들 안 하는 게 아니지 못하는 거지. 근데 이제 뭐 신지랑 신지 누나죠. 누나. 옛날부터 이런 말은 많지 않았어요. 네, 뭐 두 분이 결혼을 한다 못한다 둘이 만나고 있다 뭐 연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두 분 궁합이 좀 어때요? 그 두 분이. 아 근데 두 분은 진짜 그냥 친구지 결혼하면 못 사는 사죠. 못 사는 진짜로다가. 잘 살 것 같지가 않아.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하면 좋지. 서로 간에 윈윈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 주니까.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는 게 그냥 친구 간에 좋아하는 거하고 연인 좋아하는 건 다르거든. 근데 둘이 결혼하면 못 살고. 그리고 김정민은 의외로 눈이 높아. 따지는 게 많대 자꾸. 자기도 뭐 재력이 있는데 뭐 일단 두 분이서 결혼할 수는 없다? 없다. 궁합도 안 맞는다? 해도 못 살아 둘이는. 그러니까 둘이는 그냥 친구처럼 평생 갔으면 좋겠어. 이게 악담일지 모르겠어. 악담인가? 그냥 평생 가 그렇게 가는 게 좋죠. 김종민 씨, 종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왜 결혼 안 하는 거예요? 맞아. 저 사람은 의외로 겉은 바보 같지만 하나도 바보 같지 않은 사람인데 의외로 따지는 게 많은 것 같아. 이렇게 되게 보면 섬세하게 여자들 볼 때.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저런 사주를 좋아한단 말이에요. 보면 싫어하진 않아. 그리고 여기는 몰라 연하 동갑보다는 원래는 연상이랑 결혼을 해야 돼. 그래야지 사랑받아. 근데 저 사람 좋아하는 거는 몰라 한참 미친 것 같아. 그게 안 맞는 거지. 자기 고르는 거하고 상대가 들어오는 거하고 다르니까 안 맞아 이렇게 보면.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몰라 동갑 위를 만나는 게. 근데 지금 만나서 위를 만나면 좋을 게 없는데. 근데 그래 평생 살려면 윗사람을 만나야 잘 살 것 같아. 그럼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든 거지. 남자가 앞서진 않죠. 여긴 남자가 앞서지 않아. 여자가 앞서요? 여긴 여자 앞에 많아. 응? 일단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다? 힘들다. 자기랑 안 맞는 것 같아. 자꾸 들어오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자꾸 뜻이 안 맞는 것 같아. 신지 씨랑은 서로 안 맞는다? 근데 서로 친구 관계가 좋은 거지. 연인 관계가 하면 깨져요. 둘이는 깨져요.